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마 저처럼 종말론에 관하여 많이 설교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자,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날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대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선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건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가을에 이 이제 서늘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흘러가 버릴 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진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방어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환난을 대비하여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족까지 다 미리 인도함으로 가족이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WCC 문제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WCC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내일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WCC에 오해와 진실이 있었고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WCC에 관하여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한 번씩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의 내용을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다른 것을 섞어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가도록.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WCC를 WCC는 교회를 나오라.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결론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더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 개인 예배를 드리라. 교회 생활하지 말고 개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WCC가 그 실제를 보게 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됐어요. 거의 뭐 결의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1991년 스위스 바리에서 선언한 이 바르 선언문을 보게 되면 타 종교와의 대화의 문을 열자 하는 내용을 보면 타 종교도 이미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개종 전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해서 보편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다 구원관이 있다. 암흑의 우리 여의도인 암흑의 목사님이 어디 대학 강의 가가지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잘 믿으시고 기독교는 기독교로 잘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걸로 뭐하라고 예수님 왔어요. 석가모니로 충분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글쎄요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면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스님들밖에 안 하는 데 있는데 불교에 구원이 없으니까 다 지옥 갑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구원이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종교를 잘 믿으시면 됩니다.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결국에 실제, WCC의 실제는 종교 다운지가 아니다. 그렇죠. 뭐, 조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자는, 그래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지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WCC나 또 거기에 준하는 WEA나 똑같은 단체다. 오해되어진 것은 뭐 WCC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면 지옥 간다. 이건 오해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WCC 지지한다고 무슨 사인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표시를 그걸로 우리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윗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친목, 화목, 친목 단체로서 그냥 결정하는 사항이 우리의 사항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는 게 더 좋겠죠. 북한에 태어나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기왕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좋지 북한에 태어나면 안 좋죠.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그러나 북한에 소속돼 있다고 다 지옥 가고 대한민국 소속되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WCC에 문제가 있는데 WCC를 우리가 개최한다 그러면은 WCC 개최 반대 뭐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WCC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열어버렸고 2013년에 끝나버렸고 다시는 그런 개최할 것도 없으니까 개최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WCC에 소속된 교회에 지옥 간다. WCC 소속된 교회는 적그리스도다. WCC 소속된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제가 두 차례 얘기했었는다만은 음료에게서 빠져나가라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빠져나가라 얘기하지는 않은 거라 그 말이죠.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WCC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WCC에서 나와서 WCC 소속된 교회에서 나와서 개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해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 지금 이미 WCC 개최되어버렸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럼 왜 나오라고 그러느냐, 왜 나와서 개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들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첫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은 구원이 없으니까 나만 구원이 있다라는 약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구원이 없어. 나한테 와. 내가 구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뭐 WCC의 정체를 알려서 위험성을 알린다고 WCC가 우리가 강요한 적 있냐고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믿으라고 강요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서명하라고 한 적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거기에 WCC에 소속돼 있다고 무슨 불이익을 준 적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항상 그럼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지 아니지만 내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부모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결정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면 가는 것이기,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다고 부모의 일을 호적해서 부모를 버리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있는 것이고 부모는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거 나는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도 믿는 거, 할렐루야. 개인의 종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너의 부모 때문에 너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그 말. 개인이다, 그 말. 부모의 이빨이 시다고 자식의 이빨이 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동탄 명성교회 소속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그건 뭐요? 이단들이 써보는 방법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만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생각해보고 너의 믿음을 바로 가지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그럼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결국 교인을 해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떠났을 때는 과연 이 함께 뭉쳐서 이 그리스도 사단 귀신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서 힘이 있게 나가야지. 진이 열렬하게 흩어져 버리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사람들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해체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음녀에서 빠져나가야죠. 예수님 말고 붉은빛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력들과 더불어서 종교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 세력에서 나와야죠. 그런 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매도해서 이단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큰 호도고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깊이 들어가면. 음모론자요?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음모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대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환란전 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왜 빠져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있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빠져나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기에서 WCC나 WE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97%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딸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게 아니고, 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는데,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가 지금 곧 출연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다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들이 음모론에 빠져있는 것이고, 그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지금 빠져있는 거죠. 극단적인. 그들은 급한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이듬해 이중 재림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교단도 지금 이런 거대한 교단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교리화시켜서 채택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환란전 주거, 7년 대환란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70%가 환란전 주거입니다.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 통합층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통합층은 무철연설입니다. 무철연설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우장 우리 통합층은 무철연설이고요. 보수주의 쪽에, 장로교 보수주의 쪽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어요. 그 다음에 순복음 하나님의 교회 쪽도 세대 종말론을 아예 거기는 교리화 시켜버렸어요. 교리로 아예 그렇게
우리는 7년 대화일년 공중 휴거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 믿는다 아예 해버렸어. 그거 아예 그건 해놔버렸어요.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한 70%가 환란전 휴거 이것을 믿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장님씨 1992년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극단적 치우친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세대주의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인재들을 골라가지고 미국에 신학교 유학을 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 유학을 시켰던 곳들이 어떤 곳이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믿는 그러한 미국의 지금 대부분이다 그거예요. 거기에 가서 신학교를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올라 신학교, 무디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이런 곳이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렇게 파닥이 퍼졌는가? 그것은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넬슨 다비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플리머드 형제회 좀 약간 폐쇄적 형제회입니다. 이 형제회의 거두가 되는데 이 사람 미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이 존 넬슨 다비가 영국에 있으면서 그 영국에서 이중 재림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사이가 7년 전에 공중 재림, 7년 후에 지상 재림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집대성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그 얘기를 퍼뜨려서 미국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스코필드 성경이 바로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이 다 퍼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세대주의가 된 거예요. 그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초기에 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이죠. 선교사들도 그런 출신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천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전설이 우리나라의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온 여의도의 이런 목사님은 거기에 거 그대로 베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쓴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전. 그러니까 거기는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출현, 뭐 그 다음에 짐승은 로마의 재생 로마다. 그래서 열불이라는 것은 유럽의 10개국이 합쳐가지고 되는데 1992년에 그렇게 통합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1992년 정도에 2000년에 세대주의 한 세대가 끝나서 교회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대가 오는데 이 다음 시대 전에 2000년인데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에서 4000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7년을 빼니까 2007년 빼니까 1992년 10월 28일인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을 빼니까. 그래서 공중 휴거가 있다고 그럴 때 올 거라고 거의 올 거라고 얘기 다 했어요. 교회에서가 설교까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배태되어 있는 거죠.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배태되어 있는 거죠. 우리 통합 측은 그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무철연설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천년왕 무철연설도 잘못됐어요. 무철연설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천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년은 따로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피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313년에 기독교 공일이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쉬어라 공휴일로 선포하게 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온 제국을 다 이제 기독교화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후에 태어난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세대가 된 것이 천년왕국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니냐. 그런 천년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천년왕국이 따로 시대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전혀 다른 사이죠.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년왕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죽어서 구원 받을 자는 부활체를 바로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다가 예수 재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뒤를 따라서 같이 그분이 그 천국에 들어가신 성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대열에 같이 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을 하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천년왕국이 진짜 뭐 영적인 또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0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다른 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돼 있지 천년왕국이란 말도 사실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정지가 이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 이걸 진짜 정확합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강의 보면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냐고 지금 세대주의를 어떻게 믿느냐.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를 인류의 역사를 총 일곱 시대로 나눴어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이 은혜시대가 교회시대죠. 은혜시대 다음에는 천년왕국시대가 온다. 지상의 천년왕국이 실행이 되는데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실행이 되려면 그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 들어가는 그때 당시 죄가 마귀를 천년은 좀 가둬버리고 천년왕국 동안 이 지상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 나라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인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천년 동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그 시점으로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세대주의나 음모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온통 제3의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가.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환난이 오겠구나. 우리가 진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물어볼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의연하게 죽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대주의가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날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 7년 대환란 전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천년왕국을 이끌어갈 세대, 이끌어갈 그 존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설이에요. 세대주의가.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유거로. 지상에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적그리스도와 협의를 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도록 해주면 7년 동안 평화협약을 맺는데 3년 반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성지하는 데 자기를 하나님이 한다 하면 유대인들이 아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다해서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3년 반 후에 주님이 이제 그 지상의 재림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쳐부수게 되는데 지상의 천년왕국을 펼치는데 천년 동안 왕노를 천년 동안 이 그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으로 교육할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그 따라가는 쪽에도 다 대부분 다 지금 천년왕국이 전철전설이 이거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과 후회할 거예요. 그것은 뭐 그들이 본인의 모든 신앙은 자기의 뭐 자기가 나는 이걸 믿겠다 저걸 믿겠다 자기 신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추대배 장례배가 우상 숭배다 들어보고 이게 그다 아 이게 그 역할 그걸 개인적 신앙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임박해 있고 세계 정부 대하면 내년에 아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가까우니까 지금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빨리 그게 WCC나 WESO 된 교회는 아마 다 적그리스도 정부에 다 찬동해가지고 정부 통합하자고 할 거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동의해 주겠습니까? 미리 겁을 먹어가지고 사단이 다 이렇게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누가 강요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그걸 믿을 거냐? 내가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시대 갈수록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대가 지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할 거이고요 미혹이 가득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은 거짓대로 인도할 거다. 누구를 따라갈 거냐는 본인이 결정할 거예요. 진실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물어봐야죠.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어디서 얼마나 전천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붙여놨는지. 성경을 얼마나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 들었어요. 얼마나 그들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속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환난을 통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훌쩍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WCC에 소속된 교회에서 빠져나간다고 훌쩍 무슨 공중제일에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대표자들은 순교를 당하라고 해서 순교 숫자를 채우겠지만 대부분의 삶을 지킵니다. 음부여를 먼저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 가는 건데 이런 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환란 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결국에 WCC 교회에서 나오라 개인생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속지 미혹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오직 회개와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증거될 때에 끝이 온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외치고 우리 또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WCC에 소속된 WEA에 소속된 교회를 나오라는가? 대한민국의 97% 교회가 거기에 본의 아니게 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요하는 모임도 아니고 친교 모임인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지조 있는 믿음으로 가서 예수 이름 때문에 권한을 받아도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의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소속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어떤 것으로 갖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바른 믿음 오직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